지금 의미심장한 그런 구도 얘기를 갖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인 구도에서 희한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의 퇴진을 닉슨식 퇴진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식화했어요, 유시민 작가가? 근데 지금은 이 얘기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왜 자꾸 먼저 자꾸 이런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범죄를 모아서 알리고 가서 쭉 설득을 해야 될 과정인데 뭐 벌써부터 뭐 임기를 뭐 2년 채워주니 뭐 어쩌네 하고 뭐 사면을 시켜주니 왜 지금 벌써부터 그런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일반 유튜버들도 아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모든 거를 특검과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서 예. 아, 그 밝혔는데 국민들이 100%가 다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오는 거지. 뭘 지금부터 뭘 봐주고 뭐고 그런 걸 따지냔 말이에요. 저는 윤석열의 범죄가 다 드러나면은 국민들의 99% 보수까지 합쳐가지고 다 내려오라 그랬걸요? 그럼 그때 유시민 작가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그때도 봐주자 그랬어요? 아니, 근데 유시민 작가는 두 가지 트랙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가장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 그만두고 내려오게 스스로 내려오게끔 하는 거다라는 전제를 깔았어요. 근데 저는 그 동의는 못 하겠거든요. 내가 굉장히 불행해지는데 그러면 나는 그냥 화병 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스스로 내려오냐고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그치. 대가를 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 씨발 나라 다 망쳐놓고 야 더 이상 어떻게 망칠래? 그리고 해놓고 나서 자 그러면 얘기예요, 이제 사면을 갖다가 주면은 내가 내려갈게. 아니, 내려오냐고. 내 말은, 너 처벌 안 주니까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오냐고. 아니, 그건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도둑놈한테, 야, 너 지금까지 도둑질 쫙 했는데, 앞으로 도둑질을 안 하면은, 지금까지 도둑질 한 건 내가 다 사면해줄게. 그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지금 훔쳐간 것도 네 거 해. 이런 거잖아요. 언제까지 훔친 건 그냥 너 다 갖고, 그동안 도둑질 한 거 처벌 안 할 테니까, 그럼 앞으로는 도둑질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이게 어떻게. 저는 변 대표 말이 맞다고 보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한 1년 정도, 22대 국회가 시작을 해가지고, 1년 정도 탄핵을 막 추진했어. 안 돼, 이게 아무리 봐도. 그럼 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이건 언제 나와야 되냐면, 이 얘기는, 100만 명 정도의 우리 국민들이 용산을 포위해서, 윤석열 내려와가 윤석열이가 거기서 술 먹고 뒤집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야, 얘 좀 슬슬 어디 좀 보내고, 저,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그 상황에서는.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때는 뒷목 잡고 끄집어 내려야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지. 야, 뭐, 그땐 논의했는데, 지금은 왜, 유성준 지금 멀쩡하잖아. 이놈 계속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 놈하고, 뭘 벌써 뭐 사면이고, 뭐. 아,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전. 진짜 죄를 인정 안 하고 있잖아. 아, 전 대표 얘기대로 지금 잘났다고 떠들고 있고, 무슨 뭐 여행 보내고 속, 뭐, 뭐 김치예요? 아, 계란말이에요. 계란말이에요. 뭐, 난장판이잖아. 맥주 좀 마시고 엇박꽃하고 있는 놈은. 그래, 나는 지금 전혀 잘못한 게 없다. 이러고 있는데 걔한테 대해서 야 내가 봐줄 테니까 그만하자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야 이쪽에서 완전 부드럽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 무의미한 얘기를 몰라도. 하면서 이 윤석열 반윤석열의 약간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이상한 말들 임기를 1년 단축하고 끝내자는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벌어져 난 별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쪽에서는 그 임기 1년 단축 얘기가 그 조국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인근에서 아니, 그 주변에서 나왔었죠 아니 이제 공식화됐죠 완전 공식화됐죠 이 정도 이제 막 네, 완전 공식화됐죠 조국 대표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과 개헌 투 트랙으로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저 신장식이 지난주에. 신장식이가 완전히 그냥 나와서 신장식이가 탄핵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임기 단축이라고 그러는데 임기 단축이 아니라 윤석열에게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해주는 거야, 그거는. 그렇죠. 그건 임기 보장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중임제 개헌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중임제 개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단임제로는 책임 정치가 안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중임제를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헌 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헌법을 개정한다고 그래가지고 임기 단축이 안 돼요. 그렇죠. 법리적으로. 이거 지금 다 알 거예요. 아는데도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윤석열이 동의를 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야 개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임기 단축 개헌이. 그러면 윤석열이 공짜로 그냥 해줍니까? 그러니까. 아, 나 1년 단축할래? 그, 나 감옥에 빨리 보내줘. 이럽니까? 딜의 천재잖아요, 그 새끼가. 그러니까 결국은 딜을 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영수회담 때, 이건 제 추론이지만, 뇌피셜이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딜을 걸었어요. 근데 이재명이 안 받은 거지. 네, 연정하자고 한 거잖아. 네. 총리 뭐 추천권을 주고 연정하자고 한 거야. 근데 이재명이 아 웃기지 마 그러고 안 해버린 거야 이거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왜 이 얘기가 나오냐고 지금 개헌을 하고 임기 보장해주고 뒤에 그 닉슨 얘기까지 나오면서 뭐 처벌을 면제해주자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 집권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난 2년 헤쳐먹고 아이씨 나 그냥 하야할래. 나도 윤석열처럼 해줘.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고 이거 아니, 지금 얘기할 단계도 아니에요. 방송에서 이걸 읽어드렸어. 그 이 제럴드 포드가 어떤 식으로 했느냐. 나 제럴드 포드는 헌법 2조 2항에 따라 사면의 권리가 허락되었고 이 선물에 의해서 미국의 국익에 반해 리처드 닉슨이 저질렀거나 저질렀을지 모를 혹은 연루되었거나 연루되었을지 모를 모든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람 리처드 닉슨에 대한 완전하고 자유로운 그리고 절대적인 사면을 선언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닉슨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닉슨 때는 탄핵 표결이 들어가서 하원에 통과돼서 상원에서 때리면 되는 그 시점에 그냥 도망간 거야 닉슨이. 어. 도망가고 후임자인 부통령인 닉슨이 승계해서 닉슨이 내가 책임지고 사면한 거지 무슨 지들끼리 거래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국민적 거래는 아니에요. 지금 유시민 얘기하는 거는 법 국민적 거래하자는 거잖아요. 그건 그거 아니라 그래서 닉슨 포드가 욕 엄청 처먹었어 그 때문에. 맞아요. 자기가 혼자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다른 사례야. 닉슨 예를 들면 안 돼 이거 가지고. 다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한 100만 명 정도가 용산을 포위해서 윤석열 목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모르겠어 유시민 작가가 와서 얘 좀 봐주고 빨리 정리하래 이런 얘기했을 때 내가 선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윤석열한테 잡혀갈지도 몰라 내일이라도 강진구 잡혀갈지 몰라요.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뭘 윤석열을 봐주니 말이 이런 얘기를 해. 본인은 지금 아버지 사실 윤석열은 다 때려 죽이겠다 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봐주지 그러는 거야. 아니 영장 실질도 받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하고 싸운 사람들이 감옥 가기 직전인데 본인은 벌금 받고 뭐 신났나 보지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 뭐 그렇다 치고 현직 정치인은 아니니까 조국 대표하고 조국 혁신당은 그 탄핵 아니라도 발의를 해놓고 뭘 그렇죠. 추박과 하다가 아 왜 좀 힘드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투트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핵과 개헌 투트랙으로 가겠다 그러는데 탄핵은 완전히, 탄핵을 하는 게 없잖아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아니 윤석열이의 범죄를 밝혀놓고 범죄가 밝혀졌는데 왜 탄핵이 안 돼?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부정하면 그러면 헌법재판관을 끌어내려야죠. 그 방법을 연구하면 되는 거지. 어. 명백한 범죄를 밝혔는데 탄핵 안 시켜준다면 혼자하고 싸우던지 해야지. 왜 처음부터 포기하냐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왜 저는 진보 민주진영에서 나오는지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약간 좀 민주당 외곽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싱크탱크라고 네, 자처하는 인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아, 그러니까 외곽이잖아요. 외곽에. 민주당의 주류는 이재명계고 이재명계 쪽에서는 지금 얘기 안 나오잖아. 지금 전투적으로 잘 가고 있지. 잘 싸우고 검사 있잖아. 탄핵 그거 정말 정말 제대로 갖다 박은 거거든요. 검사 탄핵만 가지고도 실질적 탄핵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김성환 간사님의 그 얘기에 오늘 저 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네 명의 판 저 검사가 지금 탄핵에 올랐습니다. 우선 똥 검사 박상용 자기는 아니라 그러대 똥 싸는 적 없다고 그렇게 변호를 그거는 DNA 검사.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 친구는 지금 위증교사가 워낙 위증교사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강백신 그 강백신은 이제 똑같은 특검 제사 팀이에요. 네. 강백신 김영철 항동은 똑같은데 이자는 사실은 이 민주당 압수수색할 때 뭐 어쩌고 하는데 사실상 야당 탄압에 사냥개 역할을 했어요. 사냥개죠. 그리고 어미준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의 주인공 어미준 그리고 태블릿 PC의 주인공 김영철, 김스타 이렇게 네 명을 지금 탄핵을 걸어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특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다 네. 특검이랑 연관이 어미준 그 태블릿 PC에서 얼굴 등장한 게 어미준일 가능성이 있다. 어미준일 가능성이 뭐 있잖아. 이런 수정이 비슷하게 있었잖아. 네, 비슷하게 생겼다고. 강백신도 마찬가지예요. 강백신도. 강백신은 뭐 장시호 녹취록에 등장을 했고. 네, 등장했고. 그럼요. 네. 다행을 내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태블릿 PC 문제 사실은 이게 아, 촛불의 어떤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이 훼손된다. 이런 논리로 진보 진영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정도까지 드러났으면 장시호 녹취록까지 들어갔으면 엄청난 범죄고 이건 진보건 보수건 들고 일어나서 북한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진보 쪽에서 철저히 외면하고 이게 지금 터져가지고 정권이 깨지는 걸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는. 정책신당도 그러니까 예, 그런 취지가 오늘 제가 이제 김승만 법사위 간사랑 우연히 만나가지고 예. 제가 파이팅했더니 같이 파이팅하더니 다시 돌아오더니 자료 달라고 자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해줬죠. 그래서 다른 검사 세놈보다 김영철이 훨씬 쉽다 탄핵시키기가. 김영철은. 왜냐면 위증교사가 둘이잖아. 둘인데 김영철이는 장시호가 위증 판명받은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태블릿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장시호의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는 판결문이 있으니까 청문회 때 청문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죠. 장시호 불러서
판결문을 PT로 쏴준 다음에 어 좋네. 너는 이미 거짓말했으니까 누가 시켰냐만 따지 누가 시켰냐만. 그렇지. 딴 놈들은 일단 거짓말 한 것부터 잡아가야 되는데 네. 얘는 거짓말한 거 확정이 됐기 때문에 누가 시켰냐만 물어보면 되고 누가 시켰냐 말을 할 거다. 한동훈이나 김영철이나 그럼 끝난다. 장시호는 또 겁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 공적인 공간에서 그. 간 크게 그렇게 거짓말을 갖다 할 수 없어요. 겁이 많고 그래 없고요. 예, 저 청문회 할 때 하겐다스하고 탕수육 갖다 놓고 탕수육 이빨 쳐먹고 이빨 먹이면 돼. 전략적으로 김영철보다 쳐야 되는 이유가 저 이화영 이제 유증교사 시킨 이제 그 연관이 있고. 예. 그 놈은 이제 불렀을 때 이제 쌍방은 김성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김성태 무조건 아니라고 우길 거라고. 무조건 아니라고 우길 거 아닙니까 김성태는. 그렇죠. 근데 아까만 장시호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 위증했다고. 위증 그리고 이제 우리가 뽀레식이 있으니까 끝났잖아. 그러면은. 그렇죠. 누가 시켰냐 답하는지 아니면 내가 자발적이냐 두 개밖에 없어요 답변은. 예. 자발적이었다고 하면 지가 10년 맞는 거예요. 예. 그 장소는 누가 시켰다고 말만 하면은 걔는 무죄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에도 김성원 씨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예. 장소만 불러내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아니 이거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주장인데 네, 여기 진짜 이 방송이 오늘 예언이 될 수가 있어요.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변희재 대표의 주장은 도미노예요. 도미노 이론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장시호를 갖다 불러다가 위증이라고 하는 걸 본인이 시인하게 만들면 김영철이 넘어가고 김영철은요 김성태를 두 번이나 잡은 사람이야. 김성태를 처음에 2007년에 바다 이야기 건 때 이미 체포를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14년에 그 주가조작 때 그때도 합수단에 있으면서 잡아놓던 게 김영철이야. 두 번이나 김성태를 잡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냥 김성태와 둘은 깐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장수협에서 한동훈 튀어나올 거예요. 네. 한동훈 또 무너지고 그러면 다 무너져요. 아니 일단 전 민주당에서 그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것이 장시호를 불러다가 청문회에 앉혀놓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렇죠. 난장판이 돼요. 그렇죠. 일단 난장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무조건 이거 아니 변 대표가 좋은 팁을 준 것 같아요. 그렇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이건 진짜. 그럼 장시호는 붙잡아오기도 좋잖아 지금. 어. 제가 네. 김승현한테 그 장시호 그 위증 판결문을 보내줬어요. 네. 보내줘서 아 이거부터 쳐야 됐구나. 어차피 내놓으면 탄핵 가면 청문회 세우면은 순서가 있는데 1순위로 장시호 부르면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영철이 무너지면은 김영철을 무기로 해서 박상용을 칠 수가 있고 박상용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어미준하고 강백신이 무너집니다. 한동훈은 벌써 무너져 있고. 네. 그럼 한동훈도 불러내면 한동훈. 한동훈은 직접적으로 강백신이 뭐 튀어나올 거고 한동훈에서. 야 그러면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게 더 좋겠네. 아니 그러니까 검사 탄핵 사건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지뢰 겁먹고 자꾸 탄핵이 안 된다고 막 선동하냐고 국민들을.